이것을 언제 재냐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두 번, 그리고 취침 전 두 번, 이렇게 해서 총 네 번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오늘은 혈압을 어떻게 재며 혈압계를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혈압계와 혈압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대부분 가정용 혈압계를 사실 때 이렇게 자동 혈압계 이런 걸 사십니다. 자동으로 잴 수 있는 혈압계, 아니면은 요새는 이제 손목으로 재는 것도 나오는데, 자, 손목으로 재는 것은 일단 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져요. 저는 고혈압 환자분들, 당뇨, 고지혈증 이런 환자분들께 만성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꼭 혈압계를 집에 하나씩은 구비해 놓도록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사실 현재 혈압이 높지 않으신 당뇨나 고지혈증 환자분들도 나중에 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혈압계를 집에 한 개쯤은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혈압계는 인터넷으로 사는 게 가장 저렴하죠. 뭐 검색하면 혈압계 각종 게 다 떠요. 뭐 오므론, 마이크로라이프, 뭐 녹십자, 인바디, 로즈맥스 뭐 등등등 온갖 것들이 다 뜨는데,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회사도 천차만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사야 할까요? 뭐 3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짜리도 있고 뭐 굉장히 비싼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저는 제 환자분들께 뭐 환자분들이 메이커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메이커보다는 사실 국제공인이 찍혀있는 혈압계가 있습니다. 그 국제공인이 중요한데, 국제공인을 받은 혈압계를 사셔야 하고, 가격대는 평균적으로 5-6만원짜리를 사면 그냥 평균값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5-6만원짜리 중에서 사실 혈압계의 그런 제품 회사보다 국제공인을 받기만 했다 면 회사보다는 이 커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압계의 커프인데, 이 커프의 크기가 중요해요. 내 팔뚝, 여기 위에 팔뚝에 맞는 커프의 크기를 잘 고르셔야 합니다. 이 커프 크기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실 가정용 혈압계는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어서 자주 고장이 나고 자주 수치가 안 맞는 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다니시는 병원에 가서 비교를 해보면서 기계의 정확도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길게 쓰면 결국에는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비싼 거를 사서 이렇게 좀 아껴 쓰는 것보다는 그냥 평균적인 것을 사서 매우 자주 혈압을 재고 내 건강을 체크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적당한 가격의 혈압계를 사서 자주 많이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굳이 비싼 거 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주문했습니다. 주문해서 집으로 배달이 왔어요. 자, 그러면 첫째, 혈압은 언제 재야 정확할까요? 사실 혈압은 가장 좋은 방법은 24시간 혈압 측정기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차고 자주 혈압을 재면 가장 정확하겠죠. 아니면은 뭐 동맥으로 혈압을 직접적으로 꽂아서 재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혈압계를 사서 재고, 병원에서 혈압 재고 이런 방법들인데, 자, 병원에서만 혈압을 재면 안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좀 더 긴장을 하죠. 환자가 긴장을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뭐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서 딱 한 번 잰 혈압, 그걸로 어떻게 사실 내 평균적인 혈압을 알겠어요. 사실은 정말 안정을 취하고 있는 집에서, 아니면은 항상 활동을 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항상 활동을 하는 곳에서 잰 혈압들의 결과값들이 모아진 것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혈압을 항상 재는 습관 필요한데, 이것을 언제 재냐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두 번, 그리고 취침 전 두 번, 이렇게 해서 총 네 번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혈압은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변합니다. 굉장히 들쑥날쑥하게 변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통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오전 중에는 조금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점심때 이렇게 지나면서 약간 변동이 좀 있어요. 왔다 갔다 활동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가 저녁에 야간 시간에는 이렇게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혈압, 저녁 혈압 이렇게 두 가지를 재야 하고, 점심에는 여러 가지 활동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점심 시간보다는 아침과 저녁, 그것도 두 번 두 번 재는데, 그 두 번이 한 번 재고 그 다음에 한 2분 정도 숨 고르고 쉬었다가 또 한 번, 그리고 저녁에도 한 번 재고 2분 정도 쉬었다가 한 번, 이렇게 네 번 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밤에 잰 혈압을 보면 이렇게 오전에 잰 혈압들보다 10에서 2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디핑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아침과 낮의 혈압이 140 정도인데 야간에 밤에 쟀을 때는 혈압이 112에서 116 정도 나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디핑이고 이게 정상입니다. 아침에는 140이지만 야간에는 112에서 116이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혈압이 어떨까요? 혈압 기준에 의하면 어찌 됐든 간 이 사람은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인데 그건 또 나중에 기준을 설명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140일 때 112에서 115 정도 나오는 것이 디핑인데 자 이때 밤 혈압이 별로 많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서 130 정도 135 자 이것은 좀 덜 떨어진 거죠 혈압이. 이걸 바로 non-deeper 이렇게 불러요. non-deeper 디핑이 안 됐다는 거죠. 이럴 때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오히려 디핑보다 너무 심하게 떨어져서 105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오전 낮에는 140인데 105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것을 extreme deeper라고 불러요. extreme deeper 이것은 고령에서 좀 잘 일어나는데 너무 혈압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하고 심장으로 피가 잘 못 갑니다. 허혈이 일어나는 거죠. 뇌랑 심장으로 피가 잘 못 가기 때문에 합병증이 또한 발생합니다.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extreme deeper 상태에서는 약의 용량을 조금 줄여줘야 합니다. 고혈압 약을 좀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디핑이 잘 제대로 되는지 non-deeper 상태인지 아니면 extreme deeper인지 이걸 알려면 환자가 집에서 혈압을 재와야겠죠. 아침 혈압과 저녁 혈압, 취침 전 혈압을 재오셔야 주치의가 그 자료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익스트림 디퍼구나. 혈압약을 좀 줄여야겠다. 또 이 사람은 난 디퍼구나. 혈압이 별로 많이 떨어지지 않으니 약을 좀 조절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것을 혈압을 재우시지 않으면 의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4시간 혈압계를 항상 차고 있는 게 아니죠. 처음에 진단받을 때는 24시간 혈압계로 진단받는 분들이 꽤 계시지만 사실은 그거는 한번 진단 때 찰 뿐이고 우리가 항상 환자분의 혈압이 얼마 정도인지를 짐작은 대충 할 수 있지만 자세히 알 수는 없죠.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알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챙기는 거라는 거죠. 항상 혈압을 잘 재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자 여기 140에서 115까지 떨어지는 디핑 디핑이 일어나야 되는데 디핑이 일어나지 않고 140보다 더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150 이건 어떻게 되느냐 라이저예요. 올라간다는 거죠. 라이저 굉장히 심한 합병증들이 나중에 발생하고요. 굉장히 빠르게 합병증들이 옵니다. 심장하고 뇌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라이저 상태에서는 굉장히 섬세하게 혈압을 잘 조절해줘야 되는데 약 먹는 시간이라든가 약의 종류라든가 약의 용량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조절해야 하고 그러려면은 역시나 자료가 필요하겠죠. 이 사람이 라이저인지 알려면요. 그래서 이렇게 혈압을 아침 일어나자마자 두 번 취침 전에 두 번 이렇게 재서 내가 디핑이 잘 되는지 난 디퍼인지 익스트림 디퍼인지 라이저인지 이것을 꼭 감별할 수 있도록 혈압을 열심히 재우셔야 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네 번 재라고 말씀드리면 힘들죠. 힘들어요. 네 번 혈압 힘들어요. 사실 그러면 두 번은 어떨까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 번 그리고 취침 전에 한 번. 자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힘듭니다. 막상 챙겨 재기가 쉽지가 않죠. 피곤해 죽겠는데 누워서 자야죠. 또 혈압 언제 재고 있겠어요. 한참 또 기다렸다 재야 되고 안정을 취하고 재야 되고 이런데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한 번이라도 적어오시는 거죠.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니면은 취침 직전 한 번이라도 적어오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그것조차 안 된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출근해야 되고 집에 오면 뻗어서 잔다 자 그러신 분들은 낮에라도 직장에 혈압계가 있는 곳들이 요새는 종종 있죠. 그런 곳에서 어쨌든 일정한 시간에 혈압을 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점심 먹기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점심 먹은 후라든가 일정한 시간을 매일같이 재는 겁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재면 별 의미가 없고요. 매일 일정한 상황에서 일정한 시간에 혈압을 매일 이렇게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재면 어느 순간 혈압이 좀 올라가면 아 내가 혈압이 올라가는구나 떨어지면 내가 혈압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렇게라도 꼭 적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특히 혈압약을 줄이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혈압약을 먹지 않고 최대한 조절해 보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은 꼭 혈압을 재는 습관을 가지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혈압을 언제 재는 것이 좋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혈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 번, 취침 전에 두 번 이렇게 재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안 되면 한 번 한 번 그것도 안 되면 정해서 어느 때라도 한 번이라도 일정한 시간에 꼭 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아까 맨 처음에 약간 언급을 드렸죠? 혈압계의 선택입니다. 혈압계는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그 고르는 것에는 커프의 크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커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겁니다. 이거. 이게 커프인데 여기서 여기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 요만큼 있죠? 이것이 바로 블래더예요. 블래더예요. 블래더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이 블래더가 중요한데 이 블래더의 너비 이만큼이죠. 자, 우리가 이제 팔둘레를 잽니다. 팔둘레. 아래쪽 팔 말고 위팔에 둘레를 재요. 센티미터를 재는 거죠. 가운데쯤으로 센티미터를 재요. 센티미터를 줄자로 재고 그 다음에 블래더를 보고 이 블래더의 너비를 봅니다. 너비. 너비가 내 팔둘레 40% 정도 되는 것이 맞고요. 이 블래더의 길이가 내 팔둘레의 80%에서 100% 정도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런데 내 팔은 너무 얇고 커프는 너무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혈압이 너무 낮게 나옵니다. 낮게 나오고 내 팔은 너무 두꺼운데 커프는 깔끔하네요. 그러면은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와요. 그래서 같은 혈압계로 쟀을 때 팔뚝이 두꺼운 사람은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팔뚝이 얇은 사람은 혈압이 좀 낮게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혈압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커프 크기. 커프 크기. 여기 보시면 자, 내 팔둘레. 팔둘레가 많이 마르고 작은 여성분들은 상완 팔둘레가 위팔의 둘레가 25cm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혈압계 커프가 12 곱하기 22cm 짜리 소형 사셔야 하고 보통 체격 팔둘레가 30cm 정도 돼요. 그런 경우는 16 곱하기 30cm 되는 거 사시고 팔둘레가 40cm 정도예요. 체격이 엄청 크신 거죠. 그런 분은 16 곱하기 36cm짜리 커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커프 크기 고르는 방법 아셨죠? 그렇게 커프 크기 고른 후에 국제 공인을 받은 메이커의 혈압계를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혈압을 재는 기본 원칙. 혈압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재어야 하는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은 실내에서 5분 이상 조용히 앉아서 휴식을 취한 후에 재야 하는데 이때 식사 후에 30분 이상 지나야 하고 술은 당연히 드신 상태 안 되고요. 커피 드신 지는 1시간 이상 담배 피운 지는 2, 30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결국 술, 담배, 커피 하지 말고 식사하고 나서도 30분 이상 지나야 하고 그리고 뭔가 긴박하게 운동을 끝낸 직후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직후 이럴 때 재면 뭐 별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올라있겠죠. 우리가 혈압이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말고 아무런 좀 마음이 진정된 상황에서 굉장히 안정을 이렇게 5분 동안 딱 취하고 재는 거예요. 잴 때 의자가 중요합니다. 의자가 등받이가 있어야 돼요. 등받이. 등받이가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기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병원에 있는 혈압계들 보면 이렇게 깊숙이 팔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의자에 등받이가 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집에서 안정 취하고 혈압 재는 게 가장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서 팔걸이가 있어야 돼요. 팔걸이. 왜냐? 팔을 이렇게 띄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어야죠. 여기 손받이가 있어서 팔이 이렇게 살짝 올려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의자에 앉아서 자, 제 심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심장이 여기서 막 뛰고 있죠? 요 높이에 혈압계가 와야 됩니다. 요 높이에. 여기 이 책상은 지금 자, 제가 의자를 계속 좀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맞죠? 높이가 맞습니다. 여기에 혈압계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잴 때도 이렇게 뒤로 등받이 편하게 앉고 팔을 여기 팔걸이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심장 높이에 혈압계를 두고 지금부터 혈압을 재는 겁니다. 자, 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제 재는 환경은 만들어졌어요. 그럼 잴 때는 이 커프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공기가 들어있으면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공기를 쫙 다 빼주세요. 쫙 다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줄이 달린 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 화살표가 있고 여기 ART 써 있습니다. 뭘까요? Artery예요. Artery. Artery입니다. 동맥이에요. Artery 동맥이 여기로 지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동맥이 어딜까요? 자, 제가 한쪽 팔을 벗었는데 보면 우리 여기에 이제 여기 살짝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로 이렇게 동맥이 지나갑니다. 여기에 이 Artery가 위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위치하느냐? 자, 혈압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다 뺐어요. 공기 다 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쪽으로 집어넣겠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살짝 빼죠. 이렇게 빼죠. 그리고 보면 여기서 이렇게 팔을 살살 이제 집어넣어요.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점은 또 옷이 얇은 옷이어야 돼요. 얇은 옷이나 맨팔이 좋죠. 맨살이 좋습니다. 이렇게 얇은 옷이나 맨팔이 좋고 웃돌이 같은 거 입으시면 안 돼요. 혈압에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을 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화살표가 있고 여기 알터리 써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동맥이 이렇게 지나가요.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이 오목한 여기 혈압이 이렇게 재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재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재셔야 돼요. 팔을 이렇게 올리고 재는 거예요. 올렸을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동맥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알터리가 와야 된다는 거죠. 알터리가 여기 ART가 여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하고 보시면 여기 오목한 데부터 해서 한 1cm에서 2cm 정도 위까지 커프를 올립니다. 여기까지 올려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알터리가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감는 거예요. 뒤쪽을 요렇게 살살살 해서 자 돌아가지 않도록 요렇게 해서 감는 거죠. 감는데 자 여기서 얼마나 세게 감아야 하느냐. 쥐어 짜면 안 되죠. 혈압 오차 생겨요. 쥐어 짜면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됩니다. 손가락이 한 두 개 정도 요렇게 한두 개 들어갈 정도 요 정도로 약간 요 정도 여유 있게 감아주시는 거예요. 감았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기대서 요렇게 팔을 싹 올리고 편안하게 있는 상태로 혈압계를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잴 때 주의하실 점은 움직이면 안 되죠. 그리고 말하면 안 됩니다. 혈압 잴 때 말하면 혈압 올라가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상태로 눈을 감으셔도 좋죠. 이렇게 감고 재는 겁니다. 재면 기다리면 혈압이 나오죠. 이렇게 혈압을 재는 거예요. 다 재고 나서는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기 제거해서 다시 이렇게 감아서 보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혈압계를 과연 어떤 것을 골라야 할 것이며 그리고 혈압계를 골랐으면 혈압을 하루 중에 언제 재야 할 것이며 그리고 혈압을 잴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혈압을 재야 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세 가지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우리 혈압을 부디 자주자주 재고 혈압을 잘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약을 줄이거나 약을 끊거나 아니면 약을 시작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관리합시다. 아시겠죠?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